뭐또 기억나요? 그런 거 기억났고 또 발표 불학생 한두 명만 발표해 볼게요. 없으면 선생님이 지명합니다. 지은이. 근데 좋은 영향의 댓글은 아니에요. 나쁜 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학년 때 와이딘 TV에서 어디 TV요? 그 초등학생 유튜브. 아, 퀴즈? 네. 퀴즈. 저보다 어렸는데 그 친구가 피자 뷔페 가서 피자 먹는 영상을 찍었는데 피자를 먹고 맛을 설명을 하는데 너무 입을 벌려서 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던.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막 욕을 한게 아니라 진짜 정말 정중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좀이 부분 불쾌하다. 불평. 좀나 다음에는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팬분이 제 댓글에다가 욕을 하면서 제 유튜브 계정 그 뭐지? 애교 영상 댓글에다가 액체괴물 영상 올렸거든요. 제가 근데 거기까지 와서 막 제가 약간 악플을 썼다는 식으로 도배를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분이랑 싸우다가 그냥 다 내렸어요 영상. 그래요.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정적 감정이 이렇게 확산되는 어떤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례가 여학생이 사례고, 지금 지은이 어떤 경험은 긍정적 경험은 아니고, 이런 어떤 불쾌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촬영 때는 좀 자제해달라고 건설적인 어떤 의견을 내놨는데, 그것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팬이 지은이 어떤 계정까지 이제 영상까지 악플을 다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또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또 눈물이 나려고요? 아니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년 뒤에 댓글 보니까 다 더럽다는 식으로 도배되어 있던데. 그래요. 저만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을 지은이가 발표를 해줬어요. 한 명만 더 발표해볼게요, 한 명. 긍정적인 경험 없어요? 긍정적인 경험은 없나? 한 명만 더 발표해볼게요. 아니면 선생님이 지목하겠습니다. 자, 정민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정민이. 없어요. 봄이. 한번 발표해볼까요? 뭘 발표해야 되냐? 이런 황당한 질문을 선생님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진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경험들이 많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유진이 아까 썼던데 유진이가 잠깐 발표해볼까요? 네. 실제로 글을 쓰는 계정이 있는데 네. 그 글을 본 사람이 글 예쁘게 잘 쓴다면 잘 보고 있다고 해줘서 그날 기분이 좋았고 더 예쁘고 힘이 나는 글을 계속 유진이는 취미로 글쓰기라는 굉장히 바람직한 학생인데, 취미로 글을 썼는데 글이 너무 예쁘고 좋다는 어떤 호평을 받고 기분이 좋아졌다 라는 대목이 있었어요. 자, 그런 여러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도 이전 학교에서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선생님이 이제 온라인 수업 때문에 올린 영상이었는데, 다른 학교 학생이 그 영상을 보고 감사하다는 댓글을 선생님도 받았었어요. 그래서 기분이 역시 좋더라고. 본것 같아요. 네, 봤죠? 유튜브.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시다반이 있네. 이 예시다반을 적을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이 경험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한번 봐요. 자, 긍정적 영향을 준 경험을 보면,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자발적으로 알리고 후원을 모집하는 글, 또는 유기동물을 보호 캠페인 게시판에 적힌 경력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진 경험이 있다. 또 부정적 영향을 준 경험 보면, 평소 좋아하는 가수의 기사에 달린 악성 댓글을 보고 기분이 나쁜 나머지 나도 모르게 욕설을 쓸 뻔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연예계에서나 스포츠 기사에 댓글을 막아놨죠. 그런 어떤 악플로 인해서 당사자는 큰 고통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런 어떤 악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번, 1번과 2번을 바탕으로 하여 쓰기 윤리 점검표를 만들고, 자신은 책임감 있게 글을 쓰고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는지 평가해보자 라고 있어요. 자, 쓰기 윤리 점검표 이 부분은 같이 공유를 해서 여러분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글을 내가 쓴 것처럼 꾸미지 않았냐, 도용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고요. 자, 자신의 글이 독자에게 미칠 영향, 자, 혹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느냐. 자, 그 다음에 예시답을 보세요.
내용을 왜곡, 과장, 축소하지 않고 정직하게 신중하게 글을 썼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리스트에 넣어볼 수 있는 항목이죠. 자,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허락 없이 역시 도용하지 않았느냐. 자,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 욕설이라든가 비속어를 동원하지 않았느냐. 자, 어문 규칙을 지켰느냐. 야, 문법적 규칙을 지키지 않고 문법적 파괴의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아까 지은이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불쾌감을 느껴서 타인의 감정을 훼손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내가 잘 생각해서 만약 그런 경험이 있다면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혜은이가 왜 안 오지? 오다가 기능부 갔는데. 오다가? 왔다가 기능부 갔어요. 아, 선생님이 본 건가? 아니면 봤는데 선생님이 잊은 건가? 선생님 시간 중간에 왔었어? 아니요, 선생님 나가시고. 그러면은 1교시 시작 전에 온 거지? 야, 글씨 잘 쓴다고 누가 쓴 거예요? 저요. 예진이가? 네. 글씨 예쁘네. 이건 누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저요. 예진이가? 네. 역시 반장 최고예요.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쓰고 있어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자, 넘어가서 2번 문제 보면 다음 글을 읽고 다음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진행할 태도를 알아보자 라고 있어요. 그래서 각 단락별로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개념이라든가 글쓰기에 있어서 윤리적 태도와 관련된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어떤 사람이 생각이나 감정을 글이나 그림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을 저작물이라고 해요. 자,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권리가 저작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글이나 그림처럼 다른 사람이 보거나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을 저작물이라고 한다. 저작물의 개념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저작권의 개념도 아셔야겠죠. 그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지켜주기 위한 권리. 자, 바로 무엇이다? 저작권이다. 그래서 저작물의 개념과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서 일상적인 어떤 생활에서도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먼저 저작권자에게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다 쓴 행위는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 만든 저작물을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가로채는 것이다. 그래서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도 지켜야 할 기본적 예의가 있는데 저작자의 이름을 밝혀야 하고 마음대로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을 바꾸면 안 돼요. 자, 저작물 이름을 반드시 밝혀줘야 돼요. 누구의 저작물인지. 그리고 마음대로 저작물의 제목이나 내용을 또 바꾸면 안 돼요. 가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또 돈을 벌기 위한 이윤을 추가하면 안 돼. 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름을 밝혀줘야 되고 가공하면 안 돼. 제목이나 내용을 바꾸면 안 되고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윤 추구 행위를 하려는 목적으로 남의 어떤 저작물을 가져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새 만화 콘텐츠 부분들이 애니메이션이나 만화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게 워낙 그런 어떤 불법 유포들이 많아서 그 저작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구독하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이 이전에 있던 세종에도 그 애니메이션과나 만화 창작과가 있었거든요. 그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도 정식으로 이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불법 유포된 저작물을 구독하기 때문에 그 만화가 예술가들이 어떤 삶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문제들, 저작권을 지켜야 하는 이유죠. 자, 이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태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어요. 강조하는 바는 당연히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작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고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한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2-2번 문제하고 다음 단원 진로탐구 보고서 쓰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 자, 반장의 인사로